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성일 텐데요. 이번에는 성폭력만큼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주로 남성들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성매매를 처음 접하는 계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성매매를 맨 처음 접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군대 갈 때?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군대 가기 전 총각 파티라고 합니다. 학교 선배나 이렇게 사회 선배들이 데려가고 그 사람이 또다시 그 후배를 데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회사에 다니면서 접대를 하면서 또는 접대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로 성접대를 통한 성매매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재미로 입대 전에는 해봐야 된다. 접대 관행상이란 말을 하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삐뚤어진 성문화, 잘못된 성의식, 성차별 구조를 바탕으로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살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산업화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겠죠. 주변에 성매매 업소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중 60%가량이 한번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들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산업 규모가 매우 크고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4만 명이 넘고 1년에 성매매하는 건수가 4,6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집계가 안된 것까지 한다면 더욱더 많은 수치가 나오겠죠? 성산업의 무분별한 이런 침입 때문에 일상 속에 성매매가 있고 또 우리가 인권에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